어, 뜨거. 야, 임마. 아,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같은 영업맨들에게. 시간이 제... 생명이라고? 안다, 알아, 씨. 야, 12시 31분이다, 임마. 잘 지냈냐, 씨? 야! 오랜만이네. 야, 씨. 나 뭐, 잘 지내는데 너는, 네 뭐, 뭐하고 살았어, 그동안? 아, 나야 뭐. 회사 옮기고 정신없지 뭐. 야, 그래도 옮긴 회사가 좋긴 한가 보네. 와, 신수가 좋아졌네. 네. 얼굴도 작아지고, 자식아. 그래. 근데, 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웬 일이냐? 아, 그냥 여기 일 때문에 왔다가 네 생각 나서 온 거야. 나왔습니다. 아, 와. 이야. 맛있게 드세요. 와. 내가 뭐 맛있는 거 아무거나 시켜놨어. 괜찮지? 아니, 나야 뭐 아무거나 상관없긴 한데. 야, 난 근데 밖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김치 요리 사 먹는 사람들이 좀 이해 안 되긴 하더라. 뭐라고? 이해가 안 돼? 물론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김치 요리를 사 먹는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김치 요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외식 메뉴라고. 가족들이 많은 집에선 그만큼 흔한 게 김치라서 오, 식탁에 올라와도 그만, 안 올라와도 그만이겠지만 우리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김치는 곧 금치. 본가에서 한 포기, 두 포기씩 가져오는 이 소중한 김치를, 한 포기면 몇 줄을 먹을 수 있는 이 김치를 이렇게 통으로 넣어서 김치찜을 해먹을 수는 없다는 말씀. 게다가 이 서투른 솜씨로 함부로 나섰다간 이 금같은 김치만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푹 익은 김치를 쫙 찢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 잠시나마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잊게 해준단 말이야, 임마. 야, 너 아직도 밥 먹기 전에 일장 연설하냐? 이거 다 먹고 빈 그릇도 찍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먹는 게 좋을걸? 다 빈 그릇 만들기 전에? 렛츠고. 어, 뜨거. 아, 고기. 아, 맛있네. 언니, 네 엄지손가락 왜 그래? 고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됐다, 야. 씨발. 야, 좀 잘라줘요. 일을 열심히 했네. 보험 왕이니까. 일단 이렇게 딱 잘라서. 아이고, 야. 김치는? 금치. 떡볶이 먹어. 어우. 어우, 톡 쏴. 톡 쏴. 묵은지인가? 묵은지. 어우. 오늘 장난 아니다. 맛있네. 아, 역시.
녹아. 녹았어. 녹았어? 없어졌어. 훌륭해. 아, 먹었다. 야,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그럼 그렇지. 어? 네가 그냥 올 리가 없지. 뭔데? 너 뭐 돈 빌려달라는 소리 뭐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개털돼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온 거야 임마. 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그 보험 설계사 새로 영입 중이거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조건도 훨씬 괜찮을 것 같고. 야, 너 어떠냐? 솔로 다시 옮길 생각 없냐? 어? 너희들이 내 사업의 1등 공신이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었어. 사업 시작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음식이네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물고기라 해서 돈 전자를 쓰는 전어잖아요. 하지만 오늘 맛보게 될 어린 전어는 이 며느리가 집 나갈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보통 전어는 가을이 제철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선회나 뼈째 먹는 새꼬시로 먹을 경우엔 요즘처럼 더울 때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전어가 크면 맛은 더 고소할지 몰라도 이 새꼬시로 먹을 때 뼈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양념은 된장이 좋겠다. 뼈채로 씹히는 식감과 향을 은은하게 잡아주니까. 저는 전어구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전어구이의 고소한 맛은 머리와 내장을 함께 먹어야 더욱 진해지기 때문에 무엇 하나 버릴 게 없거든요. 도대체 식사님이 몇 명이야? 그만 떠들고 빨리 먹자 좀. 응? 어린 전어. 되게 고소하다. 고마워, 잘 먹을게. 식감 좋은데요? 맛있는데 이거? 새콤하네. 좋다. 맛있습니까?
아이고. 휴지. 감사합니다. 맛있네. 집 나간 서연이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식자님이네. 메뉴 선정 최고인데? 아니 이서연 씨가 잘 먹는 게 왜 구대영 씨 덕이에요? 생선살은 제가 다 발라줬는데? 아 그래. 네가 서연이한테 지극정성인 덕분이지. 선우선이 아니라 서연 우선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매운탕 어때? 거기다 비빔밥도 하자. 사장님 여기 공깃밥 두 개랑 매운탕이요. 역시 마무리는 전호의 비빔밥 아니겠어? 진짜 새콤한데요? 칼칼해. 맛있다.